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간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공중훈련이 있었던 북측 동해로 전략폭격기를 전개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이 취약한 북한 대신 전략자산을 보내준 건데 러시아의 확장 억제 공약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항공기. 같은 형상의 공중전력이 따라붙습니다. 편대비행을 펼치는 투폴레프 95 러시아 전폭기입니다. 이들과 러시아 전투기 두 대가 지난 22일 동해로 내려왔습니다. 올 초 지진이 났던 일본 노토반도 앞까지 날아왔다가 복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전폭기 두 대, 전투기 두 대가 북측 동해를 훑어보고 돌아갔습니다. 7월 말 같은 곳에서 강행된 북러 공중훈련 못지않았습니다. 동해상에서 북의 전투기가 러시아를 향해서 합동훈련하는 징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측이 둘러본 곳은 미일 훈련 공역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 등을 투입해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했던 지점입니다. 제공권이 미약한 북한 대신 러시아가 전략자산을 투입해준 겁니다.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제기됐던 러시아의 확장 억제 제공 우려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It would also demonstrate an unprecedented level of direct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ith security implications in Europe as well as the Indo-Pacific. 이로써 미 확장 억제로 대북 위협을 억제한다는 한미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핵잠수함과 전폭기 등의 효용 가치를 북한도 유사하게 지닐 수 있게 됐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